명훈님, 네. 이제 네. 주담대 막 6%, 네. 7% 시대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앞으로 금리 계속 오를까요? 오를 여지가 일단 높다고 봐요. 지금 미국 물가 상승률 자체가 지금 1년 동안 한 7.5% 정도 된다고 해요. 미국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분기별로 뭐한올한해네 번에 걸쳐서 금리를 계속 미국에서 인상하겠다 그런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죠. 0.25%씩만 올려도 한 1%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준금리가 1.25% 정도 되잖아요. 물론 여기서 더 올리면 미국이 한1% 올리면 우리도 못해도 한 1%는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게 올라갔을 때 실제 피부에 와닿는 대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지금도 거의 한 3, 4% 정도 해야 되거든요. 1% 정도 더 올라가면 3, 4%가 아니라 4%, 5%. 조금 신용도가 낮은 분들은 5%, 6%. 이렇게 될수 있죠. 충분히.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보긴 하거든요. 네. 또 기사를 보니까 지금 잠못 드는 영끌족들이 막 네. 늘어난다고 하고 네. 있어요. 네. 또 이게 부동산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금리를 올리면 일단 당장 대출 이자가 늘어나니까 일단은 기분이 나쁘죠. 그리고 대출을 안한 사람들, 그러니까 집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제 저 사람도 이제 큰일 났다. 이제 금리 올라가니까. 맞아요. 이제 그렇게도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볼건 뭐냐면, 금리가 올라갔을 때그 상관관계를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분명히 누군가가 어려워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냐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 흔히 말하는 우리 뭐 전세 끼고 사는 투자, 갭 투자한 사람들이 금리가 올라갔을 때큰 피해 보는 게 있을까? 당장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세를 끼고 샀잖아요. 대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는 게 리스크지 대출 금리 이자가 올라가는 리스크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누가 큰 리스크냐면 시행사들이 리스크예요. 왜냐하면 시행사들은 기본적으로 토지를 항상 먼저 매입을 하거든요. 그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형태로 PF로 이 프로젝트성 대출을 받아요. 대출을 되게 많이 받아요. 왜? 안정적인 토지가 있고 얘를 가지고 분양을 해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하고 대출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업을 진행할 때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대출을 감안하고 지금 진행하는 건데 금리가 올라가면 여기는 직격탄이죠. 또 금액대가 개인하고는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시행을 하는 사람들이 일본 건설사들은 거의 건설과 시행을 다 같이 하거든요. 영향을 받겠죠. 근데 큰 회사들은 영향을 좀 적게 받겠죠. 왜냐하면 탄탄하니까 기업이. 근데 조금 영세한 기업들도 있겠죠. 시행이랑 건축을 같이 하는. 그런 기업들 중에서는 요청하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이거를 땅을 매입을 했는데, 대출을 많이 했는데, 금리가 확 올라가 버리면 그냥 파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걸 어떻게든 갚으면 다행인데, 이걸 만약 은행에다가 안 갚아버리면 은행이 영향을 받겠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저는 훨씬 더큰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일반적인 갭 투자가 걱정할 부분은 조금 적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어쨌든 국가에서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선제 조치하는 것들을 좀 하고 있죠. 랭군님, 그리고 또 금리랑 네. 집값이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네. 전문가도 있고 네. 없다는 사람도 있어요. 네. 대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으니까 이런 말이 네. 나오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면, 금리는 부동산 가격에 인과관계는 없어요. 왜냐면 그건 조금만 사례를 보면 금방 답이 나오거든요. 상관관계는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상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정말 많으니까. 뭐 학교 하나만 들어와도, 백화점 하나만 들어와도 가격이 오를 수 있고,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인과관계가 왜 없냐면, 실제 이제 우리나라 사례, 뭐 해외 사례 다 가져가 보면 전부 다 증명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009년부터 시작해서 13년까지 계속 하락했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전국이 다 하락했을까? 아니거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도권은 하락을 했지만 지방은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그럼 그 기간 동안 금리는 어떻게 됐을까? 사실 금리는 내려왔어요. 금리가 내려왔는데 수도권은 내리고 지방은 올랐거든요. 이게 무슨 상황이겠을까? 2014년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도 서울은 계속 올랐지만 지방은 19년도까지 사실 하락한 지역들이 절반 이상이에요. 그나마 19년 이후로 이제 지금 바짝 올랐죠, 지방도. 근데 금리는 한결같이 움직였잖아요. 왜냐하면 그것들을 못 버텨가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거나 그리고 그 쓰러지는 것들이 연쇄적으로 쓰러진다거나 그러면 이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죠. 왜? 그게 일자리 경기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지역 전반적인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부동산 가격 내려가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거는 금리 때문에 그게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영향을 주긴 줬지만 기업이 탄탄하게 버텼으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1차원 쪽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겠네요. 네. 명구님, 그래도 이제 거의 올해 금리 인상이 계속될 것은 거의 확실하잖아요. 네. 특별히 조심해야 될 점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기업들은 제가 걱정할 부분 아닌 것 같고 네.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부채율 관리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내가 재테크 조금 해봐야지 하는 생각으로 뭐 집 하나 있는데 뭐 한두 개 더 샀어요. 이제 그랬을 때 사실 큰 리스크는 없어요. 네. 근데 그 개중에 무리해서 투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최대한 내가 종잣돈이 부족하니까 뭐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기존에 갖고 있던 뭐 부동산으로도 대출 일으키고 또 그걸로 부족하니까 후순위 대출 일으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투자를 공격적으로 한 사람들. 네. 이렇게 되면 부채율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그리고 부채, 기업들도 이 부채율을 관리하거든요. 네. 개인들도 이 부채율을 좀 관리하시면 어떨까. 내가 만약에 갖고 있는 총자산이, 순자산이 네. 한 3억 정도 있는데 만약에 부채가 한 3억이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6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네. 내 돈 3억, 대출 3억. 엄청 위험한 걸까요? 보통 다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렇죠. 네. 요 정도는 하죠. 주택을 살 때는. 네. 근데 만약에 그 정도가 더 심하다고 하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건 정답은 없어요. 어디까지가 뭐 적정선이냐 그건 없겠지만 그래도 금리가 좀 올라가는 걸 감안해가지고 좀 대출이 많은 사람들은 관리가 좀 필요하겠다. 그건 또 본인의 월 소득이랑도 관련이 있겠어요? 당연하죠. 본인의 소득이 제일 중요하죠.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대출을 좀 많이 해도 되죠. 근데 이제 소득은 없는데 금리가 올라갔을 때 이자를 못 갚는 사람들 그분들 같은 경우는 대안이 없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처음 시작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돈이 없으니까 네. 대출을 최대한 이끌어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다. 저도 옛날에는 초보 시절에는 돈이 없잖아요. 네. 초보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초년생 시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저도 신용대출도 하고 담보대출도 하고 많이 했죠. 네. 그 시기는 또 필요한 시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금리가 우상향한다고 하니까 네. 조금은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부사항은 이거죠. 금리가 오르는데 네. 내가 만약에 소득 여건이 돼요. 소득이 좋아요. 네. 근데 금리가 오르는데 내가 충분히 이자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부채율도 그렇게 안 높아요. 그런데 멀쩡하게 갖고 있던 이 부동산을 팔 필요는 없다. 부채를 관리하라는 거지 뭐 다 팔아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좀 잘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리무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Peace!